그러면 그래서 뭐 화장실 안에 뭐 들어 있으니까 두 들어가 있다가 그두 집어넣어놓고 뭐 한데 쓰는데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다시 써먹지. 뭐 그거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난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 그렇다면 정리. 아, 정리. 아직 하지 말자. 좀 이따가. 계속해서. Where do they walk? 뒤에 묻는 말. 다시. Do they walk? Do 다시 꺼냈어고. Where do they walk? 그랬더니. They walk to the bakery. 그럼 정리. 그들이 걸어 간다는 뭐야? They are walk야, they walk야. Okay. 왜 they are walk가 아니고 왜 they walk야? walk가 걷다야, 걷느냐? 그들은 행복하다는 뭐야? Okay. 그들이 걷는다, 그래서 뭐라고? They walk. 그들이 걷니는?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는 아니란 말을 안 했으니까 no는 필요 없고 no, they don't walk. They walk? Do they walk? They don't walk. 이거 연습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계속해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어? 계속해서. 오, is he? Who is he? 그래서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문장은 영어 문장은 뭐가 있는 경우? 'am', 'is', 'are'가 있어야 되는 경우하고. M, is, R 없이 무슨 시가 있는 경우, 하다 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영어 문장은. 알겠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뭐야? 비동사야, 하다 시야? 그러면 그는 나의 삼촌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 사람 내 삼촌이에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는 나의 삼촌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는 나의 삼촌이다는. 그는 나의 삼촌입니다는. 그는 나의 삼촌이 아니다는. he is my not uncle. 희한하게 보이네. 그는 행복하다는 뭐야?
그는 행복하니는 뭐야?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이즈 낫은 뭐로 줄였을 수 있어? 이즈 낫을 줄였으면 뭐라고 내가 가르쳐 줬었는데 전에? 이즈 낫은 줄였으면 뭐래요?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지금. 이제 낫을 줄였으면 뭐가 돼요? 어? 이제 낫 줄였으면 이거 몰라? 어? 몰라? 이제 낫 줄였으면 뭐래? 오케이. 줄였으면 거 내가 왜 가르쳐 줬을까? 다시. 그는 나의 삼촌이다. 그건 나의, 빨리빨리 하자. 되게 느려, 지금. 그는 나의 삼촌이니? 그는 나의 삼촌이 아니다. 오케이. He is my not uncle이 아니고, 여기에 not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아까처럼 엉뚱하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키 라이크스 무슨 뜻이야? 히 라이크스 아무 봐도 누가다인데 누가다 누가 히가 뭐한다 라이크스 한다. 이게 누가다 문장이냐 이게 문장이 어 뭐했냐 여태까지 안 했냐 연습 다시 너 한글로 읽고 나서 영어로 얘기해봐. 한글 읽어봐. 이제 영어로 해봐. 너 소리 내면서 연습했어, 안 했어? 소리 내어 읽으면서 연습했어 안 했어? 계속 해봐. 유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영어로? 여기 너란 말 이게 너냐? 이게 너냐? 아니면 이게 너냐? 도대체 너란 말이 어디 있는데 계속해서 너를 집어넣냐? 어? 다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오케이, 선생님이 10분 뒤에 다시 전화할 거야. 준비하고 있어.